기분 좋은 날 녹화전 대기실. 제작진과 대본을 보면서도 계속 몸을 움직이는데요. 평소에도 이렇게 몸을 가만 안 두시나 봐요. 네, 이런 거는 그냥 어떻게 하세요? 생활 가운데서 그냥 계속 이거를 이렇게 자주 해. 그럼 근데 자꾸 하면은 그렇게 힘들지 않아. 나도 처음엔 힘들었어. 그녀가 이렇게 건강을 관리하게 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. 드라마 한지붕 세 가족으로 전성기를 맞이하던 80년대. 임신 중이던 오미연 씨는 전치 12주의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. 6년도. 교통사고 났었어요? 네. 맞다 그러셨어요. 네. 처음에는 너무 많이 건강이 망가진 때 회복되는 거는 병원에 의지도 했고 뭐 의약품도 했었지만은 그거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3끼를 가장 정확하게 좋은 음식으로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. 과연 오미연 씨의 건강 비결이 숨겨진 것은? 건강 비결은 바로 이곳에 다 있습니다. 항아리가 집에 있어요. 네? 이런 경우는 나 처음 봅니다. 마당이 없어서. 마당이 없어서 아파트에 있어요. 매실, 복분자, 요쪽 거는 오디. 이거는 거의 매실이에요. 이 붉은빛이 매혹적인 효소는 바로 오미자로 만든 건데요. 오미자. 이 효소들을 물에 타서 음료처럼 마시거나 요리에 설탕 대신 넣어서 활용하고 있다네요. 직접 담근 효소 중에서도 비장의 무기가 있다고 합니다. 안 벗고 숨기고 있는 게 여기에 있죠. 2012년 5월 15일에 담가놓은 거니까 2년만 있으면 나오는 백야초라는 걸 제가 만들어가지고 산에서 왜 귀한 왜 봄이면 나는 나물들 온갖 거 다 넣고 뭐 아카시아 꽃도 넣고 몸에 좋다라고 하는 식물 종류는 우리가 눈에 띄는 대로 다 넣었어요. 아까 이제 보여드리다가 우선 효소를 소개하려고 저쪽으로 갔는데 이런 약재들. 요거는 이제 구운 우엉이에요. 말려가지고. 그래서 우엉차들은 뭐 너무나 좋다는 것들 아시고 뭐. 그래서 이제 요런 우엉 같은 거는 제가 여기다가 끓여요. 약재를 우려 밥물로 이용하거나 차처럼 마시며 건강을 지키는 오미연 씨. 앞으로도 건강관리 잘하셔서 왕성한 활동 보여주세요.